집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무려 22시간. 한 남자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40년 만에 귀향 열차에 올랐고, 한 남자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왜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인구 1,300만 명이 살아가는 거대 도시 캘커타. 지금은 쇠락했지만 캘커타는 물류의 최대 중심지였다. 이미 400년 전 서구와 교류했고 100년 전만 해도 인도의 수도였다. 오늘의 캘커타는 옛 영화를 모두 잃어버렸다. 상권의 중심은 뭄바이로 빠져나갔고, 그 자리엔 벵갈과 비아르에서 가난을 피해 빠져나온 이농민들로 채워졌다. 가진 재산, 변변한 기술 하나 없었던 지하림도 그렇게 맨몸으로 이곳 캘커타에 찾아왔고, 어쩌다 인력거를 끌게 됐다. 인력거란 말 그대로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수레. 인도에서도 캘커타에서만 볼 수 있는 인력거는 가장 오래된 운송수단 중 하나다. 여름철 70도가 넘는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걷다 보면 심장에까지 통증이 전해온다. 눈앞에 편리한 문명의 냄새가 가득하지만 살림은 결코 한눈을 팔지 않았고 인력거를 끌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인력거 끄는 것을 천직으로 여겼고, 그때마다 가족들이 눈에 밟혔다. 온종일 그가 수레바퀴를 굴려가며 버는 돈은 고작 해야 우리 돈으로 2,000원 안팎. 그러나 이 작은 돈은 가족의 생계를 지탱할 만큼 크고 귀한 돈이 된다. 그비 쿠지 그비 강 여기도 인생이야. 두크 그비 수 그비 달 로디 가오 그비 고스 바드 가오 가마리야 도 고스 바드 내도 바 달 로디 찰레가 간디 사라 하에 간디 사라. 오로지 방울 하나 흔들며 사람 태우고 걷는 것을 숙명으로 여겨야 하는 인력 걷군. 올해 70살의 이 노인 역시 작은 골목 서더 스트리트에서 인력거로 청춘을 보냈고 또 노년을 보내고 있다. 후세인에게 인력거는 곧 인생을 의미한다.
시인 타고르의 동상을 지나 겨우 500m 남짓. 서더 스트리트는 후세인이 볼 때 지난 50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서툰 고개로 여행자에게 푼돈을 요구하고. 칼갈이꾼 압둘은 같은 자리에서 40년째 쇳소리를 낸다. 감라다가 간디 몇사 내야겠다. 껌을 하다가 여행자와 있다면 틀림없이 인력 거꾼의 증표인 방울을 팔려는 속셈이다. 이렇듯 여행자와 캐커타의 꿈을 찾아 모여든 각양각색의 사람들. 그래서 처음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말한다. 마치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후세인에게 서더 스트리트의 삶은 결코 연극일 수 없었다. 여름 몬순철, 하루에도 몇 번씩 어김없이 쏟아지는 폭우. 폭우 속에서 이날 샬림은 돈벌이를 위해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고, 후세인은 이 골목까지 흘러든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 모든 물은 낮은 데로 흘러온다. 후세인 역시 고향을 등진 이래 온갖 세상을 떠돌다 이곳에 들어와 인력거를 끌게 됐다. 누구도 더러운 물에 발을 담그려 하지 않을 때 대신 발이 돼주는 인력거꾼. 하지만 정작 인력거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을 건너게 해준 것이 인력거꾼의 발이 아니라 돈이라 생각한다. 많이 빠르거나서 5루베 되다 좀 자두거가 빠져야가 5루베 왔다. 자두거는 이제 나오세 피지. 자로. 어제 거나서 허가 इतना 파니메 칼리 파니 거나서 10루베 밀타. 또 क्या बोलता हमको समझ में नहीं आता. 10루베 कम से कम दो 10루비 10루비. 10루비 कम से कम 더. 더욱 강해지거나 혹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력거꾼의 생존 법칙. 그렇게 지난 50년을 견뎌왔지만 이제 후세인에겐 그럴 힘조차 없다. 좀처럼 일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후세인. 그런 후세인을 보는 동료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जो बोला वही कमाया, देखो ना ये तो है, ये तो है पैसा। तो हम तो मालिक को दे दिया। कहा हम तो अभी जमा नहीं दिया, पैसा है मालिक को दे दिया। जमा नहीं हुआ, हाँ मालिक को दे दिया है। ओ, मालिक को दे दिया है। हमारा तो ये तो नाश्ता ला रखे हुए हैं। अच्छा। इधरन हन पुन दू पुन दोनों से मिया 가족을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후세인은 눈앞에 돈을 두고 왜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저 양반은 옛날에 결혼을 했었다는구만. 무언 이유인지 몰라도 부인이 죽었대. 40년 전에 두 아들이 있었다는데 소식이 끊어졌대나? 후세인에게 서더 스트리트는 돈을 보내줄 가족조차 없는 너무도 뼈아픈 현실의 거리였다. 아까 가움에 네이지 하나 잘리살 호기야. 뿅 네이지 하나. 아이사 볼리에 볼리에. 아마라 니또 파니 미칠라 기야. 캬 카마에가. 부라 아드미 캬 카마에가. 다음 날 아침, 여전히 고난잠에 빠져있는 노숙자들. 하지만 살림은 좀처럼 늦잠을 자는 법이 없다. 매일 그가 해야 하는 정결한 의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힌두교도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 인도에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의 수는 약 12%. 이들은 동트기 전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이슬람 사원을 찾아 알라를 경배하고 일터로 나선다. 잠시 후 후세인이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골목 어귀에 있는 짜이 가게. 말린 찻잎에 생강, 우유, 그리고 약간의 향신료를 넣어 끓인 짜이는 인도인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홍차다. 그래서 유명한 짜이 가게 앞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고 살아가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광장이 된다. 후세인과 샬림이 일하러 가기 전에 매일 만나는 곳도 여기 짜이 가게이고 인력거를 끄는 대신 방울 파는 일에만 몰두하던 배짱이 꺼멀하다와 늘 큰 목소리로 잔소리를 늘어놓는 세뻐셋들이 역시 같은 고향인
비아르주 모띠아르 출신 인력 거꾼들이다. 현재 캘커터를 돌아다니고 있는 인력거의 수는 약 6만 대. 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역사의 건너편으로 은퇴해갔던 인력거가 여전히 캘커터에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전만 해도 서드 스트리트에서 제법 잘나가는 인력거꾼으로 꼽혔다는 후세인이지만 이제 몇몇 단골을 제외하곤 그의 인력거에 오르려 하는 이가 없다. 젊은이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노인의 등 뒤에 오를 수 있냐는 것이다. 그렇지만 벌써 12년째 그의 인력거만을 이용하고 있는 기시오. 빨리. 내려. 이럴 때면 정말이지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굴뚝처럼 치솟아오른다. 하지만 돌아갈 집도 만나야 할 가족도 없는 지금 후세인에겐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다. 릭샤वालों को तो बुड्ढा आदमी है उसके पास कोई बैठना नहीं चाहता इसलिए हम तो चाहता उसके पास कोई बैठे ताकि दाल रोटी चले नहीं तो आदमी जिएगा कैसे और कस्टमर डर के मारे नहीं बैठता क्योंकि बहुत बुड्ढा हो गया है उम्र है इसलिए हम तो चाहते हैं कि ताकि कस्टमर जरूर उसके पास बैठे ताकि उसका घर संसार चल सके रिक्शा में जरूर बैठे기시오르는 거리에서 운영하는 조그만 외국인 식당의 사장. 매일 100여 명의 외국 여행자들이 그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자신들이 만난 인도에 대해 얘기한다. 이곳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만도 하루 평균 20여 명. 되게 한국적인 음식이 많고 되게 싸고 맛있어요. 네, 그래서 마치 키쇼르 씨가 해주는 밥이 집밥처럼 네, 되게 맛있어요. 네. 그래서 덕분에 적응 잘하고 있어요.
어디서 20 루피 500원짜리 밥을 먹어보겠어요. 이제 기시로는 여행객들의 언어는 물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짐작할 수 있다. 영화 시티 오브 조이를 보고 매료돼 보름 예정으로 왔다 6개월째 머물고 있다는 진아. 여행에서 얻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진아는 무대 밖의 여행객이 아닌 현실의 인도 속으로 들어간다. 인력거꾼이란 이 남자는 상처가 썩어가도록 가루약 한번 바르지 않았다고 했다. 맨몸으로 살아야 하는 인력거꾼에게 발을 다친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진아는 안다. 진아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곤 약간의 소독약과 300원짜리 밥 한 끼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남자가 받아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일지 모른다. 가난을 피해 무작정 기차를 타야 했으나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갈 곳이 없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육받지 못했고 어른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 어르대자매. 깨끗하매. 얘 누트 살았다. 얘 미끼리 하매 이건. 아까 마차 해. 그렇게 만들어진 빈민가. 이 척박한 환경 속에 캘커타 인구의 30%가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행복이란 닿을 수 없을 만큼 높고 먼 곳에 있을 뿐이다. 서더 스트리트에서 인력거로 약 15분. 번잡한 거리 한쪽에 아주 특별한 건물이 하나 있다. 테레사 수녀가 설립한 마더 하우스.
나는 목마르다. 20세기의 성녀 테레사 수녀의 가슴을 후벼팠던 말. 1951년 테레사는 이 같은 신의 계시를 받고 홀연히 인도에 들어와 평생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됐다. 그리고 1997년 이곳에 문찼다. 테레사 수녀에 의해 세워진 죽음을 기다리는 집 깔리가트는 가난이란 전쟁터의 야전 병원 같은 곳. 자발로 के लिए पैर बहुत ही जरूरी है. पैर कट जाने पे काम नहीं कर सकते हैं. काली घाट की तरफ जाते हैं. रिक्शा वाले अपने अंतिम समय को वहां चले जाते हैं. 몸이 아플 때, 그래서 더 이상 수레를 끌 수 없을 때, 조용히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떠나가던 사람들을 후세인은 수없이 봐왔다. 돌아갈 집이 있고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알 것 같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켜왔을 것이다. 그러나 후세인은 그 생사도 모를 만큼 반백년 세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끝내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런 후세인에게 며칠 전 어렵사리 귀향 얘기를 꺼낸 건 샬림이었다. 그날 샬림은 아침부터 일진이 좋지 않았다.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으나 바퀴가 부러지는 일은 좀처럼 드문 일. 바퀴를 교체하고 보니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인력과 외양도 손봐야 하고 의자도 새로 깔아야 한다. 이 정도 수리비라면 꼬박 일주일은 뛰어다녀야 할 지경. 거기에 인력과 주인에게 지불할 하루 임대료 20루피까지 생각하면 집으로 보낼 돈이 빠듯하기만 했다. 고난 속에 기쁨이 있다. 늘 그렇게 생각하며 견디려 했다. 이럴 땐 정말이지 속이 답답해진다. 가 가봐라. 제가 बच्चा ठीक है छोटा बच्चा तबीयत खराब है अच्छा ठीक है डॉक्टर को दिखाइए अच्छा पैसा हो जाएगा हम भेज देंगे राजू भाई बंद कर दो 진정시키느라 애써 말을 차분하게 했으나
전화기 속의 아내는 울고 있었다. 자칫하면 막내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었다. 매달 우리 돈 5만 5천 원씩 보내줬건만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더구나 작년부터 실직한 동생네 식구까지 찾아와 이제 부양가족은 무려 17명. 샬림이 조금이라도 쉴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날 오후 폭우 속에서도 샬림은 인력거를 멈추지 않았다. 누구도 밖에 나서려 하지 않을 때 거리엔 인력 거꾼들이 나타났고 물속에 팔을 꽂듯이 처벅처벅 앞으로 나아갔다. 샬림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더욱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됐다. 처음 샬림을 만났을 때 그는 말했다. 가끔은 행복하고 가끔은 슬픈 것. 그게 인생 아닌가요? 어쩌다 돈이 좀 벌리면 우유랑 쌀밥이랑 잘 먹는 거고 못 벌면 싸구려 음식 먹고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어쩌면 행복하고 어쩌면 슬픈 수많은 샬림과 후세인들로 채워져 있기에 인도인들이 캘커타를 인생의 도시라 부르는지 모른다. 여느 때와 같이 노숙할 장소로 되돌아온 샬림과 후세인. 고생했다며 위로하는 후세인에게 샬림이 어렵게 담아둔 얘기를 꺼냈다. 내가 बहुत बीमार है इसलिए मुझे घर जाना बहुत जरूरी है मैं आपके गांव जाते समय मैं भी अपने गांव जाऊं चलिए साथ में चलते हैं गांव गए हुए 40 साल हो गया मैं गांव चल सकता हूं कोयंग 그곳은 후세인에게 아이의 눈물로 먼저 기억된다. 일찍 결혼해서 두 아들을 두었던 후세인. 그러나 마을은 인도 특유의 신분제도 카스트에서 비롯된 폭동과 학살이 빈번하기만 했다. 돌덩이보다 견고해진 관습은 법으로도 통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위해 돈 벌어오겠다며 떠나왔던 후세인. 그러나 캘커타에서 인력 거꾼으로 뛰어다닌 지 10년째 되던 해, 후세인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는다. 아내와 둘째가 죽고 큰아들은 마을에서 추방됐다는 것이었다. 이후 후세인은 고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후세인은 인력거를 끌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가 다온 곳은 인력거를 빌려주는 대여점. 의자와 덮개를 떼어내 주인에게 향했다. 비로소 인력거 일을 청산하고 고향을 향해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무려 50년. 그 긴 세월 하루도 빠짐없이 후세인 자신의 어긋난 인생을 지탱해줬던 거의 유일한 벗 인력과. 그 인력거를 반납하고 어렵게 귀향을 결심한 것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를 아들 때문이었다. 살아있다면 벌써 50을 넘겼을 나이건만 아무것도 주지 못한 채 떨어져 살아야 했던 후세인의 가슴에서 아들은 여전히 눈맑은 개구쟁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 그날 오후 후세인은 모처럼 단정하게 머리카락을 잘랐고 자신이 가야 할 고향 모띠하리를 떠올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는 거리. 광활한 벵갈 평야와 비하르를 지나며 얼마나 달렸을까. 눈앞에 작은 읍내가 나타났다. 우리의 군 소재지에 해당하는 모띠하리. 고향마을 발랄부르까지는 이곳에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3시간 넘게 달려야 한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고향이건만 후세인에게
길밖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바람을 따라 세상의 모든 나무들의 향기가 전해졌고 들판은 제자리에서 곡식을 키워내고 있다. 아무리 둘러봐도 후세인의 기억 속 그 비극의 현장이라곤 없을 것만 같은 평화로운 땅. 그러나 정작 후세인은 겨우 몇 킬로미터 자신의 마을을 앞에 두고 샬림의 집에 하룻밤 묵을 것을 부탁했다. 백여가고 서로 흙집을 짓고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발랄부로 샬림의 마을. 집에 들어선 샬림은 아들부터 찾았다. भैया कहां है भैया? नहीं बोलेगा. कहां है भैया? क्या करो भैया को? 생각만큼 아이의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되는 또 한 명이 있다. 그럼 이거는 그리 제가 불가하고 라기 올해 팔순의 어머니는 지독한 관절염과 백내장 그리고 치통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들은 못내 죄스럽고 어머니는 대처에 나가 고생하는 아들 보기가 죄스럽다. 샬림이 아픈 아들을 안고 찾아간 병원. 한참 부어오른 배를 만지던 의사는 영양결핍성 부종이 분명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냥 방치하면 뼈가 물렁해지고 얼굴이 부어 죽을 수도 있다는 병. 하필 그것이 영양결핍성이란 의사 말에 샬림은 가슴이 내려앉고 말았다. 이미 시집간 딸도 찾아왔건만 가족들의 마음은 무겁다. 샬림은 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바이바이 갈래. 다음 날 샬림의 집마당은 아침부터 찾아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다.
नादानी में है सब बच्चा सब छोटा छोटा है तो जन जहाँ रह जाते हैं वहीं मोड़ लगा। अच्छा लगा। कौन सा ट्रेन पकड़े आप? इल्चिक부터 대체 나가 매달 5만 원의 돈을 보내오는 샬림에게 도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모인 것이다. 모두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던 이들에게 샬림과 후세인이 들려주는 얘기는 별천지의 풍경일 수밖에 없다. 샬림의 가족이 경작하고 있는 땅은 우리 면적 단위로 약 1,500평. 땅은 충분히 기름지고 이모작까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샬림은 왜 도시로 떠나야만 했던 것일까? 야, 가운데 기상가 깜 보호다체. 보호다체? 쫑 꼬까다메 릭샤왈라 깜까래. 릭샤왈라 깜까래. 야, 아프나 자민 नहीं है. 아프나 नहीं है. 아, 토라 보조 아가루 훈다 리에 후에. 우스메 퍼스 자잉게 또 파리바르카 가르카 카르지 नहीं चलेगा. जो मटेरियल होता है सब्जी तरकारी गोश्त मछली खाद बीज पानी ये सब का खर्च तो नहीं चलेगा इसलिए वहाँ जाते हैं और वहाँ से कमा के भेजते हैं यहाँ खेती का भी काम हो जाता है और अपना ऊपर वाला काम भी हो जाता है आप फिर कोलकाता में जाएंगे हाँ फिर जाएंगे डेबुबुन सोजांगनोंगल हनन इंडोए पियारेसा 농사를 짓고 난 뒤 농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소장료는 전체 수확량의 약 60%에 달한다. 흉년이 들 경우 실제 소장료는 80%가 넘기도 한다. 때문에 아무리 땅이 비옥하다 하더라도 농부들의 삶까지 비옥해지진 않는다. 그렇다면 이곳의 농민들은 그저 도시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 내몰린다고 할 수도 있다. जितना तोरे पढ़े का हिम्मत होगे जहां ले होगे पढ़ ली करके बड़ा आदमी बना अच्छा नौकरी करे वाला जहां तक ले तोरा इरादा होगे पढ़े का खर्चा हम देवा हम खर्चा करवा तोरे काम धंधा का हमरे ननु फिकिर है तू पढ़ ली करके अच्छा आदमी बना पढ़ा तू पढ़ लिया तो भाई सब हवा को पढ़ाई है जैया फुटबॉल खेले ना जैया सनीमा देख अपने लगे अभिदवा लगे अभिदवा सिखाया वाला तू है हेड ले वाला तू है हम कहाँ तो ट्यूशन गए हुए थे कोचिंग करने ट्यूशन करा स्कूल करा दिल लगा के अच्छा तू ही सबसे बड़का है तू रही पर सबका आसरा है घर भर का बाप मतारी भाई बहन सबका अच्छा तू घर का सबसे बड़ा है 샬림의 꿈은 쉽고도 단순했다. 자신이 끌어야 하는 인력거의 바퀴가 아들에게 가선 멈춰지는 것. 그럼 कोई दिक्कत तकलीफ नहीं ना हुआ है कोई कोई दिक्कत नहीं घूम फिर लिए अब वहां अपना भी आराम से अपना कमाइए खाइएगा ठीक ठीक 그날 오후 마침내 후세인이 길을 나섰다. 자신의 마을까지 논길 50분. 과연 마을 사람들은 아들 사라우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아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왔던 길. 이토록 기억이 선연한데
왜 마을 사람들은 모른다고만 하는 것일까? 후세인이 아는 한 적어도 비아르주에서 신분이 높은 지주에게 대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공산혁명을 시도하는 반군이 등장했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주들과 첨예하게 맞붙었다. 이들의 싸움에선 남녀 그리고 어린아이가 구분되지 않았다. 죽임은 공산 반군에 의해 곧바로 보복으로 되돌려졌고 또 다른 희생자를 낳았다. 나 이거 나와 또 다셀라. 아내와 한 명의 아들을 잃었고 남아 있다는 다른 아들의 생사조차 모른 채 떠나야만 하는 후세인. 너사 가면 돼. 너 내년에 돼. 다셀라. 그는 쉽게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다. रोने का मन करता है आंखों से आंसू भी नहीं आ रहा है (2주일) 후 샬림과 후세인은 다시 캘커타의 일상으로 돌아왔고 1300만 도시 인구 중 한 명이 됐다. 캘커타엔 이처럼 고향을 등지고 일거리를 찾아온 이 농민이 40%에 이른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꿈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한다. 그리하여 온갖 삶의 풍경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도시. 인도인들이 이곳을 진드기가 사하, 인생의 도시라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우리 자라 우다 우리 자라 사이코로 부르면 걸어 우리 자라. 그것은 삶에 대해 너무도 절박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캘커타 서더 스트리트에서 만난 인력 꺾은 후세인이 그랬고 샬림이 그랬다. 슬픔은 때로 사람을 좌절시키기도 하고 강하게도 만든다. 그러나 샬림과 후세인에겐 분명한 것이 있었다. 이들이 진정으로 수레에 태우고 싶었던 것은 바로 가족이란 것이다. 살람지 강원하죠.
चादर हाउस